우아한 투머치 토커, 품위는 오지라퍼, 단풍은 내장산, 정읍엔 백댁이에요. 조회수가 자꾸 나오니 그만하려 해도 끊을 수 없는 정읍댁의 먹방. 이번에도 정읍댁은 먹으러 왔습니다. 아시죠? 저의 원래 꿈은 뷰티 유튜버예요. 그 나이도 그 뭘만큼 먼 양반이요. 관광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이곳은 그야말로 정읍 시민들만 아는 관광형 음식점과는 조금 결이 다른 로컬 식당입니다. 여긴 정읍 시민들이 자주 가는 맛집 중의 맛집입니다. 아구를 파는 곳, 여기에는 돼지고기, 그 다음에 찐빵, 공방이 있는데 그 와중에 이 근처의 맛집은 여기래요.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자연 담은 영양돌솥밥 소개할게요. 밖에서 보면 자그마한 식당인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길고 꽤 넓습니다. 식당의 인테리어만 보면 여기가 정읍인지 천안인지 포항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맛은 정읍의 대표 식당의 위엄을 증명한다는 거. 주문을 하면 돌솥으로 영양밥을 지어주는데요.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전에 밥상 위로 깔리는 반찬들, 뭐 소박하게 다섯 가지 정도 밑반찬 등판하는데요. 이곳의 킬링 포인트는 바로 이 김치입니다. 정읍은 맛있는 김치로는 대한민국 최고라고 감히 말하고 싶은데요. 김치가 겉절일 수준이 아니고 갓 담은 양념이 푸짐한 김장 김치로 나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이런 제대로 된 김치를 주인장이 직접 담는다고 하는데요. 돌솥밥의 담백한 맛을 강하게 잡아끄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 담은 영양 돌솥밥에는 일단 쌀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흑미, 정미, 그리고 햅쌀. 거기에 은행, 버섯, 당근, 밤 등이 들어가요. 그리고 달걀, 노른자 한 알이 뿅 올라갑니다. 여기에 맛있게 먹는 방법을 붙여놓기는 했지만 그냥 순서 없이 그냥 비벼 드시면 돼요. 아 맞다, 이 양념장을 넣어 드셔야 합니다. 이 양념장이 좀 짜 보여도 절대 짜지 않고요. 온갖 고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밥에 적당한 간과 감칠맛을 줘 정말 맛이 좋아요. 나는 한식 좋아한다. 특히 김치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간다. 뜨거운 거 좋아한다. 고소한 거 좋아한다. 몸에 좋은 거 좋아한다. 누룽지 좋아한다. 특히 김치 맛있는 집은 뭐든 다 맛있더라. 이런 분들 자연 담은 영양돌솥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나는 밥이 10분 안에 안 나오면 숨이 넘어간다. 이런 영양돌솥밥은 우리 동네에도 서른 군데쯤은 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식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차 한잔 마시러 떠나야겠어요. 방금 배가 터지게 밥을 먹었지만 디저트는 따로 들어가니까요. 정읍댁이었어요. 고고! 다음 맛집 고고!